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민주당이나 뭐 진중권 전 교수 이런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이야기를 했죠. 법대로 되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대통령실 주변도 시위가 허가가 나는 판이다. 이 얘기입니다. 진중권은 뭐 야쿠자 논리다. 불법만 아니면 다 윤리적이라는 것이냐. 전직과 현직 대통령은 다르다. 야쿠자 논리다. 또 민주당에서는 뭐 옹졸하다. 경찰 보고 뭐 눈치를 보라는 거냐. 지금 뭐 욕설 시위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뭐 금태섭 전 의원은 대통령은 뭐 법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겪을 그런 고통에 대해서 뭐 위로를 한다 이런 말을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 정말 경찰이 나서서 이 시위를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인데 송은재 TV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적인 메시지를 해석하는 게 이 맥락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정치 현상들을 이렇게 추적해 가면서 봐야 그게 해석이 되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물었습니다. 기자들이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 그 욕설 시위 어떻게 보느냐 물으니까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첫째, 제가 이미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계속 선거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내려가서 뭐 양산을 내려가서 경찰청을 방문을 하고 꼭 또 선거 하루 전에 문재인이 뭐 폭행 뭐 무슨 살인 협박 혐의로 이 고소를 하고 꼭 선거 하루 전에 합니다. 하루 이틀 전에. 선거용이죠. 선거용이기도 하고 또 이 문제는 지금 대통령이 관여를 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이거 관여하면요. 오히려 시위 더 극렬하게 더 번집니다. 더 커집니다. 심지어 어제 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서울의 소리인가요? 뭐 서울의 방송인가? 서울의 소리인가 하는 그 유튜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 녹취록을 공개한 그 서울의 소리에서 뭐 양산 사저 앞에 이렇게 욕설 시위를 하면 자기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 가서 보복으로 또 욕설 시위를 하겠다. 지금 이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사람들의 스타일이 수준이 이런 상황에 이런 정도라는 겁니다. 이걸 대통령이 개입을 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대통령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경찰 쪽에 적법한 시위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 계도를 통해서 이 욕설 부분은 또 다른 걸로 또 단속이 가능하거든요. 이 모욕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런 부분 쪽으로 이런 사람들을 자극하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또 잡혀 들어가기를 원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또 돈을 번다라고 하니까 그걸 잘 계도하고 잘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해라 라고 대통령의 입장은 그렇게 은밀하게 나가는 것이 맞지 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이 내일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선거 앞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 말을 한 것은 신문사에서 중앙일보였습니다. 오보를 한 겁니다. 중앙일보에서 그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려를 하고 있고 경찰에 자제를 뭐 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아침에 기자들이 물으니까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이 이겁니다.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 법대로 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인들 지금 욕설 시위를 윤석열 대통령이 찬성하는 겁니까? 상식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뭐 법이고 윤리고 뭐 야쿠자고 이런 소리를 나오고 옹졸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욕설 시위를 찬성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찬성하지 않는 거죠. 이 말 행간을 보면 이 지금 전체 맥락을 보면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대통령에게 자꾸 입장을 물으면 어떻게 하느냐. 민주당 계속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라. 뭐 대통령이 5년 뒤에 윤석열 대통령도 당할 일이다.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라. 정치 공세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는 게 현명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법대로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겉으로는 만약 이걸 말을 해야 된다면 대통령이 겉으로는 그건 뭐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그 행간 속으로는 경찰이 좀 적절하게 잘 유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자극하면 더 커지니까요. 그런 뜻이 숨어 있는 것 아닙니까? 뭐 대통령 집무실도 이거 지금 뭐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 판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겠느냐.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읽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민주당은 뭐 정치적 공세라고 하는데요. 이 진중권 전 교수님 뭐 이런 사람들은 이게 지금 똥오줌 못 가리고 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야쿠자의 논리라고 해요? 법과 윤리는 다르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뭐 법과 윤리가 다르니 이렇게 뭐 거창하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할 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욕설 시위는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런 부분들을 막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겁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을. 법대로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이고 경찰이 계도를 하는 부분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힐 문제가 아니죠. 그건 공개적으로 밝히면 더 문제가 복잡해지죠. 윤석열 대통령인들 상식적으로 욕설 시위를 하라고 방치하는 겁니까? 여기에 무슨 윤리가 나오고 도덕이 나옵니까? 무슨 법이 나오고 정치가 나옵니까? 뭐 금태섭 뭐 자기라면 이렇게 이야기했겠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다. 제가 말귀를 바로 알아듣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